자, 이제 캔틸레버보에 대한 공회포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탄산화제 함유 AB는 곱하기 면적이랬죠? 2I분의 PL 곱하기 L입니다. 이하의 표시라. PL, L. 이게 EIPL 인면적은 얼마? 2, EI분의 PL 제곱입니다. 자, 공회포 반력입니다. 시그마, FY는 0입니다. 올라가는 플러스고요. A, AB, 맞죠? 마이너스 R, BY, 다시는 0. 따라서 R, BY, 다시는 얼마? 2, EI분의 PL 제곱. 따라서 이게 제곱이 됩니다. 시그마 MP는 0입니다. A, AB 곱하기 3분의 2L 마이너스 MB 다시는 0. 따라서 MP 다시는 얼마? 3 EI분의 PL 3승. 나오죠? 이거는 3 EI분의 PL 3승. 어렵지 않죠? 공회포 반력, 탄산 함유적 공회포 반력.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C점의 처진각, CB 구간의 참체적 합력 AB는, ACB는 따라서 ACB는 2분의 1 곱하기 EI분의 PA 곱하기 A는 EEI의 PA 제곱입니다. 자, C점의 처진각. 우리가 아까 다 구했죠, 이거? 시그마 FY 0 SC 다시 플러스 ACB 마이너스 EEI PL 제곱은 0. 다시는 마이너스 PA 제곱 플러스 EEI PL 제곱. 깨달아야 됩니다. EEI PL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따라서 처진각은 PL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C점의 처진. 시그마 MC 다시 마이너스 AC B 다시 3분의 A 플러스 EEI PL 제곱 A 마이너스 3EI PL 3승은 0. 따라서 MC 다시는 6 EI PA의 3승, EEI의 PAL 제곱, 플러스 3EI의 PL 3승. 계산하면 6EI P 끝나면 되고, A 3승 마이너스 3AL 제곱 플러스 EL 3승. 따라서 YC는 MC 다시 6
2IPA3성 마이너스 3AL 제곱 플러스 2L3성.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캔틸레버 부에 대한 공해법을 적용했습니다. 탄산의 압력 이렇게 나오고 C점에 처진감이 수시해짐 처지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배이었고요. 더 베스트 파트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캔틸러브에 대한 공유 보정을 마치겠습니다.